대구공항과 K2 군공항 통합 이전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전 규모와 이전에 따른 피해, 또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인데요. 설명회 내용을 윤영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예비 이전 후보지는 경상북도의 시 단위 4곳, 군 단위 6곳이며 대구 달성군까지 포함돼 모두 11곳입니다. 도심에서 차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대구시의 요구에 따라 국방부는 대구 경북 인구 중심에서 50km 안에 있는 곳을 선정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두세 곳 정도로 압축됩니다. 새로운 공항의 면적은 15.3제곱킬로미터로 현재의 두 배가 넘습니다.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가 넘는 3.6제곱킬로미터를 소음 완충 지역으로 잡았고, 이와 별개로 방음시설 설치와 소음 피해 보상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 7조 2465억 원 가운데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는 4% 정도인 3천억 원이 사용됩니다. 소음 완충 지역 매입이나 주택 학교의 방음시설 설치 비용 등과 함께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특화 단지 등 소득 창출 사업에도 쓰이게 됩니다. 지자체와 어떤 공동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또 지자체, 그다음에 지역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새로운 공항이 들어서는 곳에는 군인과 공무원 등만 명의 인구 유입과 함께 7조 원대의 생산 유발 효과와 2조 원대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도 제한을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행 안전 1사구역과 1사구를 완전히 확보하며 2호 구역은 일부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공항 주변에는 45m 정도 이상의 건축 폐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전 후보지로 선정되면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만들어져 해당 지역의 주민 투표를 거치게 되고, 내년 중 이전 부지로 최종 결정됩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각 부처 차관.